자, 갑니다. 아, 다 잡았네. 넌 뒤졌다 이 자식아, 임마. 끝났지 게임. 아, 이게 어디서 이게 깝치고 있네 이거. 잡아주고요. 됐어. 이번엔 좀 힘들었네요. 아이고, 규형님 별풍선 119개다. 오야지. 다 깼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고맙습니다 규형님, 감사드립니다. 포인트 11만 5천 얻었고요. 아, 이번에 조금 회피 기술을 좀 많이 늘린 것 같네요 제가. 됐습니다. 아, 규형님 고맙습니다. 야, 이거 규형님이 아까 50개도 쏴주시던데 고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버닝 블러드 샀는데 또 이걸로 이제 신작 살 수 있게끔 또 힘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형님, 생각 있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또 게임 사고 또 게임하고 또 중독자 될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중독자 안 되면 못 깨는 게임이야. 그리고 이거는 중독자 가야 돼. 이거는 중독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서형대 도달, 형제 유대, 해군의 맹공격을 빠져나간 루피는 드디어 에이스 앞에 도착한다. 그를 풀어주려는 루피를 막기 위해 해군 원수 센고쿠는 자신의 능력을 해방한다. 아, 이젠 센고쿠구나. 다 때려 눕혔나? 아카이누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해군 대소 키자루오 시로히에니 맡아세. 루피와 ついに 아니 에이스노 마츠 쇼케이다이에 도달する. 버닝 블러드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스토리 상당히 어려워요. 스토리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딱히 이건 스토리로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일단 나중에 멀티를 해볼 때 그때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대전 게임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적무쌍처럼 간단한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 방식 자체가 스토리를 즐기시려면 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이거 아마 이거 보면 이제 아, 난 안 사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아, 난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 배틀에서는 같이 임페타운을 탈출했던 동료 미스터 3 겔 디노가 도와줄 거야. 미스터 3 도움으로 버닝 게이지가 최대일 때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가게 돼. 아, 버닝 게이지가 최대일 때, 그러면 이번엔 각성을 가지 말란 얘기네. 버닝 게이지가 떨어지니까요. 원피스 리그 엽니다. 자, 일단은 회피를 무조건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이거? 한 대 맞았네. 오, 우샹. 이거 무조건 피하고. 오케이, 딜레이 있을 때 여기서. 좋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왔다. 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거 피해주고 여기서 또 옆구리 때려주고. 간단하죠?
자 이제 게이지가 거의 다 차가니까 이제 자 막 공격력이 이제 가장 세질 겁니다. 이제 달라지네. 왜 얘가 제일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지? 뭐야 이거는 왜 나왔어? 巨大化を 와 지려 와 와 연출 좋다. 아 이러고 끝내면 어떡해. 초계대가 崩れ라. 뭐가 起きた? 에이스는 아직 죽지 않았어. 으타! 초계대가 기타와서 나왔다 에이스. 기경은 남아미다. 이기타이나이. 오마에와 아 진짜 명장면이다. 이 장면에 따로 튜닝이 없네. N이랑 똑같네. 이 장면 원피스 해적무쌍 3나 2랑 1이랑 이번 작까지 다 똑같아. 이 장면은 튠을 없어. 안 봤네. 최고의 명장면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풀스포가 가장 좋아진 게 이 화염의 이런 임팩트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에이스 플레이 기대합니다. 스켄노에스와시로기아다도絶対に逃がすな。お前に助けられる日が来るとは夢にも思わなかった。ありがとう、ルフィ。白ひげのおっさんたちが助けてくれたからな。 아 미스터 3라는 카드를 얻었네요. 어허. 레벨 5고요. 이제 조금씩 오르는구나 애들. 기어퍼 루피 기어퍼 레벨이.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해방의 불꽃 에이스 대 아오키지. 루피 흰수염 그리고 동료들의 힘에 의해 불주마 에이스는 해방된다. 형제는 절묘한 콤비네이션을 보이며 거뜬히 눈앞에 적들을 격파해 나간다. 아오키지면 그 얼음 쓰는 애죠? 카즈카즈의 곤란을 고해 에이스를 구출시타 루피. 아이츠 혼토니 야루 오토코 차베르 야서블. 해방의 불꽃 에이스 대 아우키자. 다스갔다 기니나르나. 고고가 오마이타츠노 쇼케이조다. 총 맞아도 안 죽는구나. 오토오토나 그냥 지나가는구나 칸이. 強くなったな、ルフィ。いつかエースも超えてみせるぜ。アイスブロック。あ、あいつ。じゃあまだ今は俺が守ろう。下がれ、ルフィ。じゃ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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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
빅매치 얼음 대 불 그치요? 자 일단은 아로는 누르면 능력 해방을 사용할 수 있다. 해방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단 능력 해방은 체력 게이지 위에 있는 능력자 게이지를 소비해 능력자 게이지가 없어지면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해볼까? 사용하면 끝인데? 능력 해방 중에는 공격력이 올라가고 점프로 특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 다시 누르고
제발 튜토리얼 할 때는 좀 가만히 좀 해게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특수 기술 안 되는데? 아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구나. 에이스 등 자연계 능력자는 적의 공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단 에이스의 능력과 아카이노의 능력은 완전히 상하관계에 있어 에이스를 배틀 캐릭터로 쓰고 있을 땐 주의하도록. 빼란 얘기야? 또한 폐기 사용자가 공격 시에 능력 개방을 하면 폐기 공격이 돼 폐기 공격은 상대가 능력 개방을 하고 있어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폐기 사용자가 공격 시에 능력 개방을 하면 능력 개방을 해도 가드 브레이크나 헤비 가드 브레이크는 무효할 수 없어. 아 이러면 가드 브레이크 쓰면 되겠네. 아우키즈는 능력 해방 중에 폐기 공격을 써오니까 가드로 잘 회피하도록. 어렵네. 오케이 내가 볼 때는 딴 거 없어. 일단 무조건 피하고 때리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천천히 배우는 거야. 여기서는 일단 죽이고 봐야지. 이게 아 이게 좀 엇박자로 오는구나. 여기서 피해주고 오케이 가드 브레이크 좋구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얘가 가드가 깨지기 때문에 자 바로 가드. 근데 아우키즈 하나 약점이 있네. 얘가 선딜이 너무 기네. 뭐 하질 못하네 초반에. 그냥 내가 가가지고 얘가 뭐 인술 뭐 맺기 전에 인술은 아니고 이제 뭐 기술 발동하기 전에 그냥 가가지고 게임하면 끝나는데 이거? 뭐 딱히 다른 기술을 쓸만한 얘가 여유가 없네. 키자루처럼 빠르지가 않네 얘가. 이거까지는 오바였어. 여기까지 오바였고 오케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넌 뒤졌어. 넌 뒤졌어요. 넌 응당 뒤졌어. 자 자 간다 볼기도. 오케이 좋구요. 데이지 끝나기 전에 피사기 좀 써야겠다. 피해주고 간다 피사기. 이건 완전히 들어왔어요. 상대가 지금 뭐 대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교환이 안 되는구나. 교체가 안 돼. 조심해야겠다. 피가 얼마 없어요. 자 역전 간다 역전. 자 들어가 주마 역전. 자 옆으로 피해 피해주고 다시 조졌다. 조졌어. 야 피해 무조건 피해. 이게 안 들어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야야야 피 얼마 없어. 한 번에 깬다 그렇지. 야 얘 기술 느려. 얘 너 빨리 썼나? 아 너무 빨리 썼다. 한 번 너무 빨리 썼다. 아 역전 갈 수 있었는데 이거 타이밍에 맞췄으면은. 아 기술 보다가 능력 해방은 뭐 솔직히 좋긴 한데 모르겠고. 특수 이동했고 됐어. 아하 다시 하기 좀 잘한 것 같아. 이제 조금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능력 해방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뭐야 샹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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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가드하고 있을 때 깨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오케이 이것만 할까? 까비
안 맞았어. 오케이. 폐기 많이 써주고. 그렇지. 와, 에이스 질이네 이거. 이거 써야겠네 자주. 와, 에이스는 이거 능력 쓰면서 가야겠네. 아, 피해주고. 아, 까비. 자, 막아주고. 오케이. 이제 막 들어가면 안 된다. 막 들어가면 안 돼. 받아. 자. 아이고. 야, 피살기. 자, 각성. 됐어. 이건 들어갔다. 이건 들어갔어. 어, 안 들어가네. 오케이. 자, 나는 초사이언인이다. 난 극한 상황에서 이긴다. 난 극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일어나. 이것만 써야 돼 지금. 얘가 너무 사기야 캐릭터가. 오케이. 됐어. 이거만 써. 일어나. 왔어. 완전 왔다. 자, 좋아서. 한 방 남았어. 역전 갈 수 있어. 일어나, 이 자식아. 게임 끝났어. 수고요. 좋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지. 사람은 일단은 몰려야 돼. 어, 좋구요. 다음 바지에 누가 닌자 정상 전쟁이냐 그러네요. 아, 인술 얘기해서 그런가. 아, 그 다음은 타오르는 집념 아카이누 비정한 추격. 마린포드를 탈출하기 위해 배로 향하는 에이스와 루피. 그러나 형제의 목숨에 집념을 불태우는 대장 아카이누가 두 사람의 뒤를 쫓고 있다. 아카이누구나 이제. 아카이누는 둘이 싸우지 않을까. 에이스의 해방을 미도덕의 시로히네와 크루를 옮겨서 타매 마린포드와 신주를 의지를 쓰게. 이렇게 됐죠 여기가. 에이스, 루피군 마이오 하시. 오마이산たち가 내라와れとる. 思い切れない エースだったが、 진베이에 세카사레 시로히네에 세오 무케다. 다가 타오르는 집념, 아카이누 비정한 추격. エースを解放即退散とはどんなコシ抜けの集まりじゃのう白ひげ海賊団戦長が戦勝それも仕方ねえか白ひげは所詮戦の時代の敗北者じゃけエース敗北者取り消せよ제발 그냥 가 바보야 エース제발 本当の父親ロジャーに阻まれ 오니 나르즈지마이노 에엔노 하이복샤가 시로히게자 도코니 마치가이가아루 오야지 오야지토 고로츠키노. 와, 양아치네. 양아치야 이거. 아카이노 말하는 거 싸가지. 히야메로 난주넨 모노 아이다 우미니 군린스루모 오니 나르즈 나니모 에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안방에 와가지고 여러분도 아빠 욕하고 가는 거야 지금. 얘가 개빡치죠. 개빡치지. 아버지 보고 쓰레기 더미 되자. 오졌어요. 시로히게와 この 시대를 만든 대가족이다. 이 시대의 이름은 시로히게다. 자, 근데 너무 가까워 시작 지점이.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어. 시작 지점 너무 가까워. 와, 이 뭐야, 체력이 뭐야. 야, 가만 있어봐. 자, 집중합니다. 자, 집중.
결국 이것만 써야 되나? 아, 너무 쎄. 무슨 얘기야 이거? 자, 엄청나게 세네. 미쳤네 이거. 됐어 됐어. 우와, 도중에 평타 도중에. 자,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이제 버튼 잘못 눌렀어. 미안해. 너무 너무 센데 이거. 아, 웬만하면 게임 방식이 잡으라고 나오는데 시간을 끌어서라는 게 좀 부적적이다. 차라리 좀 난이도를 이렇게 사기적으로 만들지 말고 게임을 하면서 이기게끔 쾌감을 나게 해주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든 것 같아. 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절망을 맛보라는 거지. 애니대로. 어? 잠깐만? 나 갑자기 실력 왜 이래? 어? 나 갑자기 나 실력 왜 이러지나? 어? 나 왜 이래? 아카리 넌 뒤졌다 너는. 야, 어? 좋은데 이거? 어,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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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예. 어 한 대 너무 크. 와 와 와 와. 어 어. 자자자. 아하, 아 시간 시간. 그렇지 그렇지. 하... 됐어요. 에스가 약하다. 에스. 한테. 오이 루히군, 오마이선 뭐 괜찮죠? エースのミブルカード。 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革命家ドラゴン、この二人の息子たちが義兄弟とは恐れ入ったわい。貴様らの血筋はすでに大罪だ。誰を取り逃がそうが貴様ら兄弟だけは絶対に逃がさん。赤いの毛詐欺よう見ちょれ。おい待て、ジョビー。なんだ。 왜 불이 마그마보다 열이 더 열기가 더 높은데 온도가 왜 지는 거야? 이거 좀 사기야. 불이 마그마보다 온도가 더 뜨거운데 졌어. 어. 이 어. 이 어이없어 진짜. 아, 갔어요. 고멘나 루피. 잠도 다스케도 모라에나쿠테요. 나니 이텐다. 바가나 고토 유나. 무다다. 아니 마그마보다 순간적으로 열이 그 불이 더 온도가 더 높대요. 약속시다잖아요. 오마이 절대 시나네. 저도 처음에 마그마가 높은 줄 알았어요. 에스. 소다나. 사보노 켄토. お前みたいな世話の焼ける弟がいなきゃ 俺は生きようとも思わなかった。 誰もそれを望まねえんだ。 仕方ねえ。 할수없지。 昔誓い合った通り 俺の人生には。 내 인생에 후회는 없어。 嘘だ! 嘘つけ! 난 여기까지야。 嘘じゃねえ。 俺が本当に欲しかったものは どうやら名声なんかじゃなかったんだ。 좀 극적이고 좀 비방용이긴 한데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욕을 하고 들어가서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었는데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는데 그 칼로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 죽여버린 거야. 어, 진짜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나올 만한 스토리지만 어, 지금 얘는 이 모양 입고 됐습니다.
에이스 아이시てくれて 갔습니다. 아리가토. 아리가토. 에이스 원피스 애정 무쌍 1 2 3. 아, 2에선 안 죽어요. 에이스! 원피스 게임 4번 나와서 3번 죽었습니다. 다 합쳐서. 에이스! 다음 원피스 게임 작품에 또 에이스 이렇게 죽는 장면 만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에이스 안티예요. 아카이누의 일격을 受けた 에이스. 루피와 시로히게 仲間たちに 礼を言い 미치다리타 표정을 浮かべた 마마 낙매. 장례식이야 뭐야 이거. 개불쌍해. 입에 피 물고 있어. 助けた 아니오 간젠데 殺され 루피의 정신은 崩壊してしまう. 다가 에이스의 오토토를 連れてけよい 진베. その 命こそ 이케르 에이스의 의지다. 에이스의 의지와 守られ 受け継がれていく. 루피의 中に しっかりと 根を下ろし. 불의 의지? 그러네. 그러나 에이스는 우리의 품으로 제가 죽게 할지도 모릅니다. 좀 엽기적인 죽게 할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버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버기 같은 캐릭터 할지도 모른다고 내가. 엽기적인 캐릭터 할 것 같긴 한데. 에피소드 루피 컴플리트. 자, 흰수염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네요. 다음에 이제 흰수염을 가볼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루피 편을 모두 다 마쳐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흰수염으로 가도록 할텐데, 자 밑에 있는 좀 한번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누르시면 다음 에피소드 흰수염 편도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이어서 에피소드 흰수염으로 가보겠습니다.